그럼 땅을 투자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넘어가신 거예요? 주로 이제 아파트 투자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다주택을 못 하게 돼서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되고 또 뭐 자동 말소 문자 왔더라고요. 말소 됐다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제 명의로 정치를 불려갈 수 없으니까 주택은 다 법인으로 하고 있어서 그쵸. 단기로 네. 매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택지 낙찰 받아서 빌라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게 꿈이죠. 그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늘 디벨로퍼를 꿈꾸고요. 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저거 한번 해볼까 늘 생각을 하죠. 네. 나중에는 뭐 오피스텔도 짓고 싶고요. 분양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 그래놓고서는 짓고는 싶네요. 네. 그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이제 이번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집을? 뭐 증여나 상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 저는 증여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저희 둘 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없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상속을 잘 받는 방법, 또 증여를 잘 받는 방법을 잘 정리해서 책에 기록하긴 했는데 전 기본적으로 증여나 상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안 해주실 거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스스로 일어섰고 제가 이제 처음 결혼할 때 제 주위에서는 부모님들이 지켜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그게 큰 차이가 있기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잘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아이들이 20살부터 용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알바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세상에 필요한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알바하고 우리 큰애 알바하고 있으면 스카웃제이가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회사에서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하고 있고 그런 아이가 왜 저한테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자신의 일을 잘해서 아까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잘 세상에 드러내서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구나. 아이 많이 서운해 하겠네요. 아이들이요? 전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일부 이제 부동산 뭐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한테 이제 좀 어쨌거나 뭐 부의 이전 이런 거 관심 많으시니까 뭐 좀 추천하는 방법으로 서울에 좀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여지가 있는 낡은 빌라를 아이한테 사줘가지고 그게 뭐 10년간 20년 걸리든 맞아요, 아이가 맞아요. 이제 성장하고 결혼할 때쯤 되면은 좀 그렇게 아파트 집 한 채 생기지 않겠냐 이런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이가 돈만 마련하면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제 돈 줄 수 없으니까 아이가 돈만 마련하면은 그걸 해주려고 물건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거 어차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 그래서 뭐 10년 보고 하면은 하겠죠 언젠가. 그런 물건들은 추천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사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공짜로 주는 거를 누가 귀히 여기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부모님한테 쉽게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더 많은 거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저한테 그런 뭔가 기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기대가 없어야 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워낙 요즘에 뭐 전세 사지 말고 집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전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한단 말이죠. 네. 이게 왜냐면은 내가 돈 넣는데 공짜로 집을 살고 2년 뒤 3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니까 기본적으로 전세는 비추하시죠. 저는 집을 내 집을 사라는 거지 전세를 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좋은 집을 사고 난 딴 데 전세 살아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것도 아, 좋은 방법이에요. 오. 그러니까 가진 돈으로 네. 내가 전세를 사느니 네. 그 돈으로 네. 전세를 더 높은 전세가가 있는 네. 더 좋은 입지에는 집을 사고 네. 난 조금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전세 살아도 돼요. 전세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집을 갖지 못하면 네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집이 없으면 네.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집값이 어쨌든 오를 때, 이 집도 오르고 이 집도 오르겠지만 내가 이제 조금 입지가 좋은 데 사는 거 이 집이 오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게 사서 거기서 깔고 앉아 있느니 벅차면 이 집을 전세 주고 나는 여기서 전세 살아도 괜찮아요. 아, 그 전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시네요. 네, 전세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내 집이 없다는 게 네네. 기회를 잃는 거라는 거죠. 이제 명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이제 부동산 경매책 막 읽을 때, 2000 네. 그때, 뭐, 10년 그때 읽어보면은 항상 이제 명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막 이제 특별한 그 임차인들이죠? 네. 이제 뭐 조폭이라든지. 그런 뭐 되게 별로 없어요. 아, 지금까지 만나보신 네.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만나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좀 기억에 남는 정말 뭐 있으세요? 명도 사례? 조폭이요? 아니, 조폭을 떠나서. 조폭은 돈 주면 네. 나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돈의 문제군요. 네, 네, 돈 좀 나가요. 그럼 뭐 좀 기억에 좀 어려워서 너무 해결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있나? 고생했던. 네. 뭐 대부분은 다 멀쩡하게 나가는데, 뭐 제가 하면서 보자. 너무 어려워지. 아니, 명도를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네. 명도가 나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렵다 싶다를 말하기가 네. 참 그런 게 네. 명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집은 네.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걸으시는 처음부터.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 네. 법이라는 게 네. 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보호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정한 뭐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했기도 했고 아니면은 법의 이 사각지대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요새 종부세 때문에 엄청 많이 네. 임차인들이 쫓겨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약하고 막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 명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거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낙찰받는 물건들의 사람들은 다 일반인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네. 그냥 뭐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네. 그래서 뭐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네, 네.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나가죠. 강제 집행은 제가 딱 두 번 해봤고 강제 집행을 안 하고도 네. 강제 집행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만 가고 네.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 이제 명도를 이제 경매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명도를 할 때 자기만의 원칙이 이제 있잖아요. 작가님은 뭐 흔히 말하는 이사비라는 거를 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안 주는 편인지. 저는 배당받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게 뭐 전액이든 아니든 조금이라도 받으면요? 네, 조금이라도 받으면 배당받는 임차인은 안 주고요. 배당받는 집주인도 있어요. 네네. 특히 최근에는 낙찰가가 계속 높았기 때문에 채권 다 제하고도 이제 집주인들도 배당을 받아요. 네네. 그러면 안 줍니다. 그리고 배당 못 받는 집주인들이 있죠. 네. 그러면 소액으로 줘요. 근데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은 네. 조금 더 줘요. 배당 못 받는 임차인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그쵸. 조금 더 줘요. 그리고 요새는 다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명도할 때는 예전에는 이제 명도할 때 카톡 프로필을 다 없앴어요. 항상 그림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기를 따로 쓰죠. 다 이제 한 자리만 건너가면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명도를 할 때는 웬만하면은 좀, 좀 뭐랄까, 나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금액 갖고 어쩌면 좀 실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액 갖고 실랑이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분들은 금액 갖고 실랑이 하는 게 그냥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 잘 말씀을 드리죠. 낙찰자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낙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도우러 온 사람이고 당신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라는 걸 잘 설명을 하죠. 아. 그 작가님 지금까지 이제 뭐 몇 년 동안 경매 계속 해오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경매를 잘한다는 게 대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를 잘한다? 자, 일단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경매를?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잘한다는 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잘한다는 건 네. 계속 꾸준히 살아있다는 거 아닐까요? 경매를 계속 하면서 있다? 네, 네. 얘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경매 시장에서 사라진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라지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명도 하게 되면은 아. 와, 질리죠. 그리고 뭐 몇 번 물리고 막 네, 이러면은 네, 네. 또 아, 떠나야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수익이 이렇게 나올 거 기대했는데 이게 안 네, 나오는 네. 거. 아. 그리고 뭐 네. 명도 하다가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네. 또 계속 못 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그만큼 모든 네. 일들을 다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잘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경매를 잘한다는 것과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가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경매를 이용하는 거죠. 경매만 잘해봤자 네. 아무 소용 없죠. 그러면 컨설팅을 해야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네. 경매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살 때 경매로만 사시나요? 아니면 일반 매매도 해요? 일반 매매 하세요? 네. 일반 매매 하는 게 어떤 경우예요, 그럼? 낙찰가보다 낙찰가랑 비슷한, 예, 낙찰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인근 낙찰가. 낙찰가랑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급매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급매라는 게 사실 네. 일반인들이 보는 급매는 네. 가격이 없어요. 급해서 판다고 하지만 그치, 그 말로만, 가격이 네. 네. 이게 진짜 싼지 안 싼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물건이 되게 네. 없어. 그 네.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요. 네. 낙찰을 물건 나오면 낙찰 받고 싶었는데 네. 괜찮은 가격에 매매가 나왔으면 경매만 고집하지 말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때로는 네. 얘를 추하시키고 사기도 해요. 채권이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얘를 추하시키고 일반 매매로 사기도 합니다. 그 추하는 어떻게 시켜요? 그 집주인한테 중개사 통해서 이거 거래 좀 터달라고 하면 잘하는 중개사님은 가서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경매 나온 물건이고 얘를 일반 매매로 매수하려는 분이 있으니까 이 가격 어떠세요? 딜 해갖고 내가 입찰할 가격으로 딜을 해서 이제 취하시키고 사기도 하죠. 그럼 그게 권리관계 되게 깨끗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똑같아요. 뭐 다 말소하고. 물론 채권이 네. 집 가격보다 적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 안 좋아서 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겠죠. 네. 네.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항상 오르는 건 세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떨어지는 것도 세상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올랐으면 잠시 주춤한 게 네. 당연한 거고 네. 이 시기가 마냥 계속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오히려 여기서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사실 부는 남들이 모두 네. 힘들어할 때 거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내 집 마련 못하신 분은 어쨌거나 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세금적인 뭐 문제가 걸리는 다주택자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뭐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땅도 있고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3주택자라면 네. 2주택자라면 네. 3주택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네. 이미 3주택이라면 네. 그냥 보유세 감당하고 집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저렴하니까 네네. 보유세는 임차인이 월세로 감당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늘려가도 되고 또 토지로 가도 되고 3주택은 이미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2주택에서 3주택 넘어가는 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2주택일 때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의 네. 혜택을 네.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네. 버리고 일로 갈 것인가. 저는 아예 버렸고요.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에 네. 대한 혜택을 버리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걸 버리고 다주택자가 네, 되는 네.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네. 이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네. 것인지는 사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네. 마음껏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시면 유리하죠. 마음껏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은 나이가 젊고 어리고 이제 24살이니까 네, 네.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네. 지금은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하다가 돈과 시간이 생기면 그때는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